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진료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전에 조금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는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오비 회원 홈커밍 행사입니다. 용초사는 이 제가 지금 현재 36기가 오늘 마지막 강좌가 되고 이번 토요일은 37기가 또 진행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만든 초음파 아카데미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을 수료하신 오비 회원님의 홈커밍 행사를 초대합니다. 1차는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전 5시에서 9시까지, 2차는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두 차례 진행합니다. 선생님이 편한 시간에 1차, 2차 선택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는 초음파를 용차사를 거쳐가신 선생님들을 위한 초음파 과정이 됩니다.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확대가 글씨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오비안 홈커밍 행사입니다. 일정은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 2차는 2019년 7월 28일 일요일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 홈커밍 행사일 때는 초음파 question and answer,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궁금한 점을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는 시간, 그리고 초음파 라이브 데모스트레이션, 혹시 평소에 좀 어려운 스킨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술과 다과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신청을 010-4531-2089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참가 선생님께 성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가 담긴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은 선착순을 받습니다. 용차사 회원이 한번 되시면 계속 인연이 지속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용차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05번째, 57세 여성의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위축된 갑상선입니다. 이 환자는 20년 전에 하시모토 갑상선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간헐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였습니다. 제 병원은 추적 초음파 검사로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양적 갑상선의 위축상이 보입니다. 우측 갑상선의 전후경이 0.7cm, 좌측 갑상선의 전후경이 0.3cm로 좌측 갑상선이 우측에 비해서 더 심한 위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갑상선 실질에 다발성 고액호 결절들이 보이고, 좌측 갑상선 결절은 다발성 저액호 결절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는 갑상선 실질에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갑상선이, 양적 갑상선이 다 위축이 됩니다. 이스무소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측 갑상선입니다. 우측 갑상선은 슈링키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고액호 부분, 저액호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좌측 우측과 저액호 부분 고액호 결절이 보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 대행성 결절로 생각이 됩니다. 좌측 갑상선도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시면 제코 부분으로 차 있고 요거는 이소파고 씁니다. 갑상선에 많이 슈링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의 다이메타는 0.7 AP 다이메타, 좌측은 0.32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상에서 갑상선 헬류 신호는 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시간 모두 갑상선에서는 TSH 오르기 때문에 이 갑상선에 살아있는 조직이 있으면 헬류 신호가 보이는데 이 갑상선 결절은 전혀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갑상선이 퇴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시모도 갑상선염에 대해서 퇴행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례는 81세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목소리가 쉬고 전신성 부종으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은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내부 에코도 저하되고 일부에는 고에코 부분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시모도 갑상선염의 말기 영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갑상선이죠.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치 칼라 도플라상에서 헬류 중간은 약간 있습니다.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저명한 갑상선 기능 저하적으로 확인됐고 흉부에서 사진에서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동반된 심장의 확대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모도 갑상선염의 말기 영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을 스캔법을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DVD를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지원 개인교습 DVD입니다. 갑상선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 스캔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는 요번에 만디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하이어이드 부분이고 볼록티 남기 의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그 밑에 트라키아가 되고 그 옆쪽이 그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남자인 사이로이드 오인들은 좀 여자 비해서는 조금 밑쪽에 있습니다. 여자는 조금 위에 올라있고 남자는 조금 밑에 나오는 위치하게 됩니다. 갑상선 볼 때는 프로브는 이 리니아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초음파기기는 리니아 프로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아 프로브가 긴 리니아 프로브 있고 짧은 리니아 프로브인데 긴 리니아 프로브가 갑상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짧은 리니아 프로브는 요즘은 경동의 초음파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닝을 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를 후에서부터 하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턴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이로이드 디센딩하는 트랙터에 사이로그로스를 덕터시스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에는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 림프노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만디블의 마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만디블이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죠. 여기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가 됩니다. 서브 만디블라 에리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서브 만디블라 그랜드고, 이쪽은 턴입니다. 해 있는 데죠. 턴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랜드마크 하나가 하이어이드 본이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요쯤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팽팽한 조금 토상에 이렇게
한 보이는 스트럭처가 하이유도 보입니다. 요 주위에 엑토픽 사이로이드라든지 사이로그로스를 닥터 시스트가 많이 보이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턴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쪽 한 삼각형 부분이 보이죠.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죠. 안쪽에 성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사이로 카트리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옵니다.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프로브, 요 사이로 카트리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여기에 본이 보이죠. 네, 카트리지입니다. 요건 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요거는 트라키아. 트라키아 옆쪽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고요. 조금 밑으로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프로브 봐주십시오. 프로브를 밑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드디어 트라키아가 됩니다. 여기가 트라키아고 이쪽이 이스무스가 됩니다. 이쪽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이 됩니다. 자, 여기서 프로브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이 김일봉 원작 핸즈온 코스 DVD는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원작 DVD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